네, 한 4년 전에 만든 G4라이터 케이스입니다. 이게 두 개를 만들어서 하나를 판매했는데 구입하신 분이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사용하시면서 이게 떨어지고 가죽이 상당히 낡은 사진 띄워드리겠습니다. 이 정도까지 사용하셔서 다시 구매하고 싶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이렇게 고리를 이용해서 거는 형식으로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큰 문제는 없었는데 주문하신 분은 허리 벨트에 착용하셨습니다. 보내준 사진을 보니까 이 부분이 약해서 떨어졌습니다. 이번에 새로 제작하는 건 조금 더 넓게 30mm 정도 해서 넓고 안정감 있게 벨트에 착용할 수 있도록 만들 계획입니다. 그리고 요 연결 부분, 요 최대한 요 부분을 줄이느라고 짧게 만들었는데 이 부분은 조금 늘려서 좀더 단단하게 체결될 수 있도록 바꿔볼 생각입니다. 여름에는 바지 주머니나 뭘 놓고 다니는 게 불편해서 작은 가방을 메고 다니면 옆에다 매달고 다녔습니다. 좀 타이트하게 시작했었는데 저는 아직도 빡빡빡합니다. 이 영상은 이쪽 링크 한번 걸어드리겠습니다. 링크에서 보시면 예전에 제작한 형지 만드는 법이나 뭐 이런 것 영상들이 있습니다. 다시 만들어 보겠습니다. 사이즈 측정 다시 해야죠. 네, 대략적 사이즈 측정하고 간단한 도면도 만들었습니다. 형지 만들면서 조금 수정할 부분이 있습니다. 두께가 12.8이니까 한 13mm, 전체가 56.8, 그럼 57로 계산하면 됩니다. 38.5 나오니까 39로 계산해야겠습니다. 자, 형지를 만들 때 지금 측정한 크기로 이 형지를 만들게 되면 문제가 조금 생깁니다. 문제는 다른 부분이 아니고 이 가죽이 접히게 되면 가죽 두께가 있습니다. 가죽 두께가 제가 지금 사용하는 게 ET, 2mm 사용하고 있는데 접혔을 때 가죽 두께도 고려해서 형지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대로 만들면 너무 빡빡하거나 아니면 안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뭐 그런 부분 생각해서 형지 다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형지를 다시 만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너무 뻑뻑하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펴는 것도 모두 체크해 주고 형태를 대략 맞췄습니다. 다음 이제 뒷판 원형이 있으니까 이 길이를 이용하면 되겠죠. 135 사용했습니다. 140으로 이렇게 형태가 들어갈 건데 형지하고 가죽을 체크해서 접히는 곳을 확인해 줘야 됩니다. 이 가죽에 두께가 있기 때문에 정확한 위치는 체크하면서 하나씩 맞춰 가야겠죠. 접히는 곳은 그루버를 이용해 13mm인데 가죽 두께를 고려하면 15mm 정도 됩니다. 역시 그루버를 이용해서 접히는 곳 표시. 완성 후에 다듬기 힘든 부분은 지금 미리 다듬어서 마무리를 해줘야 됩니다. 복커널을 이용해서 마감도 좀 미리 해줍니다. 이쪽 접히는 부분은 살짝 PR해줍니다. 바느질 될 부분입니다. 지금 여유분을 상당히 많이 줬습니다. 사실 5mm 정도면 되는데 나중에 잘라야죠. 자, 이제 물에 적셔주고 이 형태에 맞춰서 접어주겠습니다. 조금 더 안쪽으로 조금 더 접어줘야 될것 같긴 한데 대략 이런 형태가 됩니다. 이쪽은 살짝 갈아낼 겁니다. 이제 위치감만 맞춰서 바느질 위치 표시를 해줘야 됩니다.
이제 조립하기 전에 똑딱이 잠금장치 먼저 달아주어야 됩니다. 지금 뚫고서 표시해야겠죠? 현재 위치를 표시해왔습니다. 잠금장치 위치입니다. 이건 조립 후에 달기가 힘드니까 미리 작업을 해두겠습니다. 제가 지금 갖고 있는 버튼 중에 큰 게 똑딱이 버튼 중에 이게 지금 제일 크고 사용하기 적당할 것 같아서 지금 꺼내왔습니다. 나머지 너무 작아서 쓰기가 힘듭니다. 무난할 것 같습니다. 접착 형식의 스웨이드 가죽을 붙여줄 겁니다. 예, 스웨이드 가죽 조각입니다. 이걸 동그랗게 잘라서 여기 덮을 생각입니다. 네, 이렇게 붙이면 나중에 포켓에 지퍼라이트를 넣을 때 스크래치가 나지 않도록 해줄 겁니다. 아, 이제는 조립을 하고 이거 나중에 달아주면 되겠죠. 위치를 확인한 다음에 모양도 잡아주고. 자, 이게 조립하기 전에 뒤에 벨트 클립을 만들어야 됩니다. 예전보다 좀 넓게 만들려고 크게 끊어왔습니다. 네, 좀 더 넓은 형태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위치 잡아주고 여기 먼저 조립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바느질을 해줘야지 위에 붙이고 밑에 붙일 때 같이 바느질을 해서 위치 표시 먼저 해야겠죠. 이쪽을 너무 얇게 피하라진 않겠습니다. 자, 여기도 단면 정리를 미리 해주고 조립하겠습니다. 아, 이니셜도 이쪽에 새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니셜을 집어넣을 겁니다. 이거 마른 후에 위치 잡고 붙여주겠습니다. 네, 위치를 잡아줘야겠죠? 바느질 해주고 오겠습니다. 안쪽 부분 자 뒤쪽 벨트 클립 연결되는 부분 먼저 이런 형태인데 이 부분은 좀 많이 깎아야 될 것 같습니다. 조립하고 난 이후에 접착이 조금 확실하게 된 이후에 작업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목타 작업입니다. 네, 이제 송곳으로 뚫어서 바느질을 해주면 됩니다. 바느질하고 오겠습니다. 단차가 큰 거는 네, 칼로 다듬어 줍니다. 이제 해줄 건 버튼 위치하고 길이를 조정해야겠죠. 길이는 비슷한 것 같은데 이 옆부분은 갈아서 맞출 겁니다. 사퍼질로 갈아서 맞추고 상태에서 라운드만 줘서 할 건지 아니면 예전처럼 모양을 살짝 주든지 해야 될 텐데 모양을 살짝 주는 게 이쁘겠죠. 틀리면 다시 처음부터 다 만들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처음부터 자르지 않고 확인해 가면서 천천히 맞추려고 합니다. 네, 이제 사포로 모양을 다듬고 단면 엣지 비벨러로 다듬어 주고 토코널 마감, 전체 마감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옆면을 사포로 정리하고 왔습니다. 이제 엣지 비벨러를 사용해서 각진 면들을 정리해 줘야겠죠.
이제는 단면을 토코놀로 마감해 줍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부분은 조립을 하고 나면은 단면 정리하기가 힘든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조립하시기 전에 미리 단면 정리를 하는 게 좋습니다. 마감재를 가지고 왔습니다. 세이와 제품이고, 네, 모두 말랐습니다. 마감재 모두 발랐고, 살짝 커졌죠? 요 바느질 부분을 조금 더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살짝 키웠습니다. 주문하신 분이 요 같은 모델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요 스트랩이 떨어져서 꿰매서 사용하고 계시더라고요. 이번엔 넓게 만들었습니다. 힘을 분산시켜서 그나마 조금 더 버틸 수 있도록 넓게 만들었습니다. 요거 낡은 사진은 비교 사진 한번 보시고, 여기 옆에서 띄워야겠네. 별거 없습니다. 간단한 디자인이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